9월 6일 여기 목포 종합경기장 준공식이 있어서 한번 오늘 또 서포터즈로 취재를 하러 와봤습니다. 근데 되게 시설이 좋아서 약간 설레거든요. 한번 취재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햇빛이 쎄서 오늘 약간 그늘에서 약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거 저 비행선 저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와, 와, 날아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풀철지야 예스시는 박홍률 목포시장님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곳 목포종합경기장에서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개회식과 폐회식이 개최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육상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유공자 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목포시 전국 체전 추진단 주무관 김명산. 네, 감사합니다. 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포 시민의 열망을 담아 목포 종합경기장을 준공하고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준공 5, 4, 3, 2, 1 눌러주세요. 소나무 기점으로 중공 앞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